안녕하세요. 몬츠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1일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평균 3,011달러의 택스 리펀드로 매수할 수 있는 두 개의 워렌 버핏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세금 납부 날이 왔고 환급금은 항상 이 세금 시즌의 초점이었습니다. 4월 초까지 납세자들에게 환급된 평균 금액은 3,011달러였습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나쁜 소식은 납세자들이 정부에 무이자 대출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납세자들이 마침내 돈을 돌려받고 투자할 현금을 줄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주식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아마존. 버핏이 뒤늦게 알아본 주식이고, 그와 그의 팀은 1997년부터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 전자 상거래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2019년 1분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업의 선택과 그 주식의 엄청난 성장은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전자 상거래 회사로 시작했고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큰 수익원입니다. 그러나 아마존 프라임, 온라인 판매자 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와 같은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도 지원합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회사 운영 수익의 대부분을 주도합니다. 현재 회사의 시장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3년 아마존은 연간 12% 증가한 5,7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업 비용이 7% 더 느린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은 2023년에 전년의 30억 달러 손실에 비해 크게 개선된 30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주식은 주당 184달러에 거래되고 있어 평균 세금 환급을 받는 투자들은 주가가 8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를 더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 측면에서 아마존은 Price to Earning Ratio 63은 비싸게 들릴 수 있지만 5년 평균 90일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Forward PE Ratio 44는 이 소매 대기업이 예상하는 45% 수익 성장을 의미하며 이는 주주들에게 시장을 지배하는 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 다음 플로우앤데코 지역에서 국가로 성장 스토리는 이전 세기의 홈디포와 같은 주식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플로우앤데코 홀딩스라고 불리는 소규모 홈디포 경쟁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핏 팀은 2021년 3분기에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고 이 회사는 딱딱한 바닥재와 장식을 전문으로 하며 홈디포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대량 구매력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공합니다. 플로우앤데코는 2023년 말 기준 36개 주로 확장해 있으며 해당 회계 연도 동안 221개의 매장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4 회계 연도에 30개에서 35개의 신규 매장을 열 계획으로 500개 지점을 운영한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지점을 연다는 거죠. 분명히 경기 부진에 단기 실적 영향이 왔는데 2023 회계 연도 동안 순매출 44억 달러는 4% 증가하여 지난 몇년 동안 두 자릿수 증가율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더욱이 판매 및 매장 운영비 상승으로 타격을 입었고 2억 4,600만 달러의 순이익은 이전 회계 연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재 49인 P/E 레티오의 상승 압력을 가했고 이는 5년 평균인 40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주가에는 투기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Price to Sales Ratio 2.7로 평균인 2.9보다 약간 낮아 주가 수익 비율이 암시하는 것처럼 과대평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주식은 회사 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당 약 110달러의 가격은 대부분은 소득세 환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가격입니다. 게다가 딱딱한 바닥재는 버핏을 끌어들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영원한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딱딱한 바닥재 산업에 추가적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주식은 추가 시장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더 높게 움직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고, 오늘은 아마존하고 플로앤디코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존은 채채널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플로앤디코어는 생소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플로앤데코 홀딩스 차트입니다. 현재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락했다가 또 매수할 때 이렇게 상승할 수 있고 좀 이런 거죠. 그와 반대로 계단식 하락하는 이런 차트에서는 좀 관망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최고점 135.67에서 지금은 108까지 왔으니까 많이 하락해 있는 수준으로 볼수 있는데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락의 신호가 잘 포착이 될 때, 그리고 상승으로 올라갈 때를 잘 잡으셔서 플로앤데코를 매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은 지금 대외 내외 경제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전제죠. 네, 아마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잘쭉 올라가는 업체인데 여기에는 지금 AWS가 AI 시대에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은 이런 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